대상자가 아닌데도 접종을 받고 보관 실수로 백신이 폐기 처분되는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확인되면서 전라남도가 백신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 지난달 26일 이사장의 친인척을 포함한 몇몇이 세치기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병원에 상주하지 않는 사회이사들도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두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남겹식 1인 3명, 4명 정도가 와가지고 먼저 줄 서 있는 사람들을 가로질러서 접종을 하니까. 또 백신이 보관 온도인 2도에서 8도를 벗어나게 하는 실수로 폐기되는 사례도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민간의 백신이 맡겨진 요양병원의 접종 과정 전반을 2인 1조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사용된 백신 잔량도 꼼꼼히 챙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민간 기관에 대한 요양병원처럼 관리 강화를 저희가 강화하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지구에 있는 우리 그 공무원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접종 과정을 다 이렇게 지도감독하도록. 막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접종에 동의한 대상은 17,809명까지 늘었고 현재 34%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상 반응 14건은 발열 등 모두 경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광주에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전남은 오는 8일부터 목포, 순천, 강진의료원에서 코로나19 치료기관 종사자 750명이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타지역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에서 환자 발생이 잇따르면서 전라남도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농어촌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